커스텀 수량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파츠가 들어있는데요. 사용자가 구비해야 할 별도의 준비물은 냉각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구성 자체만큼은 혜자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쾌이사 존 볼타입니다. 최근 컴퓨터 시장은 멀티코어의 전쟁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AMD의 라이젠은 16코어 메인스트림 CPU 3950X의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죠. 인텔은 대체 언제까지 X에서 머물고 있을 것인지. 하지만 무작정 코어가 많다고 이로운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코어는 TDP의 상승을 의미하고 그 말은 즉 발열이 심해진다는 뜻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발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커수죠. 이번에 소개할 제품, 저렴한 가격과 영롱한 감성을 담아낸 커스텀 수랭킷 R4 익스트림 워터 X360 DIY 킷입니다. 박스 내부에는 커스텀 수랭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파츠가 들어있는데요. 커다란 CPU 블록과 냉각수를 담아내는 360mm 크기의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수로를 연결하는 피팅과 호스,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익스트림 X12 쿨링팬 3개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을 추가하기 위한 RGB LED 스트랩 2개, 색상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박스, 냉각수를 좀 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부속과 K4존 칼럼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T9 플러스 서머 컴파운드까지 갖추고 있죠. 이 정도 구성이라면 커수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구비해야 할 별도의 준비물은 냉각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구성 자체만큼은 혜자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커스텀 수랭의 임무는 벽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설치 자체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상당히 간단하죠. 첫 번째는 CPU 블록의 장착입니다. 동봉된 T9 플러스 서머를 히트 스프레더 위에 적정량만 짜주시면 되고요. 블록을 그대로 덮어주면 끝이죠. 두 번째는 펌프 가이드의 고정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적합한 설치 장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세 번째는 호수를 자른 후 피팅에 끼우는 일인데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지 않을 경우 피팅의 연결이 어려울 수 있고 너무 긴 길이는 호수가 쳐져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별도로 준비한 냉각수를 넣어주면 모든 과정이 끝입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i9-9900K를 올코어 4.7GHz로 고정한 상태에서 아이다64 FPU 스트레스 테스트를 10분간 구동해 본 결과 평균 72도의 온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상위 일체형 수냉 쿨러와 비슷하거나 아주 소폭 떨어지는 온도였죠. 성능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커스텀 수랭이라면 당연히 일체형 수랭보다 더 나은 성능이 확인됐어야 하는데 결과는 아쉽게 느껴졌죠. 이건 아마도 바람의 직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특한 쿨링팬의 생김새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후 제품에선 블레이드 밖으로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게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29만 5천원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상위 일체형 수냉 쿨러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 만큼 가격 역시 비슷했습니다. 커스텀 수랭키 치고는 매우 저렴하다는 점과 그리고 동봉된 LED 스트랩과 컨트롤 박스를 통해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은 분명한 매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발열 해소 능력이 아쉽다는 점만 빼면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가성비 커수킷 R4 익스트림 워터 X360 DIY 킷을 살펴봤고요. 저는 쾌이사존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